안녕하세요. 평생교육 강사 기본기, 교육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소통수업의 강사 조남철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요, 전 차시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교육생들과 잘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동기를 잘 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우리가 보는 방식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교육생, 다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게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고요. 그두 번째는 교육생의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게 있어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몰입으로 이끄는 Y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가능성과 취약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성을 집중하고 그것을 보고 또 키울 수 있는가?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과 또 성장 마인드셋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학습 몰입을 일으키는 EWEH가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는 것을 믿는가? 또 믿는 것을 보는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기도 하죠. 그렇죠? 또 사람의 인적 특성이라는 게또 자꾸 보다 보면 자기 안에 어떤 익숙한 그런 패턴이 생기는 거죠. 세상을 보는 방식, 또 믿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강하게 형성이 되면 결국 우리는 또 믿는 것만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결국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이제 믿음대로 본다라는 건데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파이프를 그린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르네 마그리트라는 아주 유명한 초현실주의 작가가 1996년에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입니다. 이 제목이 왜 파이프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 거죠. 이것은 파이프인가요? 아니면 파이프의 그림인가요? 예, 그렇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파이프가 아니고 사실은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죠. 그렇죠? 근데 파이프를 그린 그림, 예, 이미지인데 그것이 마치 이제 파이프, 실제 파이프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미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림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세상이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풍자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본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보지 않죠. 특히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 선택한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환경과 우리가 인식하는 환경 사이에서는 선택적인 지각이 있어서 격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이제 대학원생 두 명이 인비저블 고릴라라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했는데요.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요. 동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에 여섯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 명은 검은색 옷을 입었고 또세 명은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여섯 명이 농구공 두개 가지고 서로 무작위로, 그러니까 랜덤하게 공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냐면 검은색 옷 입은 사람 보지 말고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을 몇번 주고받는지 그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주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까요? 예, 하얀색 옷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공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거기에 이제 집중하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검은색 고릴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원을 그려서 서로 공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로 와가지고요. 화면을 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가슴을 두들기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 영상을 다 틀어주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번 주고받았습니까? 그러면 16번.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맞춥니다. 근데 혹시 고릴라를 보셨나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예, 놀랍게도 한 50%의 사람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합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이 영상을 실제 강의에서 보여주면 이 영상을 미리 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요. 거의 한 40%, 50% 사람들이 이 고릴라를 보지 못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 고릴라가 주변에 나왔다가 가상에 나왔다가 그냥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보고 있는 그 화면 중앙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가슴을 두들기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집중력이 좋아서 하얀색 옷에 그리고 그 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명백한 진실을 놓치는 거죠. 이것은 이 고릴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볼때또 어떤 사람을 볼 때도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본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어떤 현실, 일어난 상황, 진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진실,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진실로 또 인식된다. 그래서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또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입혀내는지가 이제 사회적인 진실, 맥락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지한 게두 가지다. 하나는 우주고 또 하나는 인간의 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무지,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열려 있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와 만촌이라는 인시아드 경영학교 교수님이 이제 하는 얘긴데요. 셋업 투 페일이라고 이제 필패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는 그 인식 있죠? 그 인식, 그 관점이 그 대상과의 관계, 결과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볼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판단과 인식을 갖고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은 좋다. 아니면 아, 이 사람은 뭔가 문제 있다. 이 사람은 뭐 게을러, 무책임하다. 만약에 게으르다는 인식을 갖고 그 사람을 보다 보면 어떤 정보만 보일까요? 게으른 정보만 자꾸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게으른 증거를 내가 계속 보게 되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게을러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코칭하는 그 학생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숙제를 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감사일기 쓴다든가, 아니면 뭐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단순한 간단한 거였는데도 숙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왜 숙제를 안 하냐 그랬더니 나는 숙제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숙제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농담반 진담반 식으로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가 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너는 이렇게 무책임해. 너는 책임감이 없어. 너는 게을러. 동생보다 못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일종의 반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나는 숙제를 하면 나는 내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항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갖고 있는, 물론 이제 무책임해지라고 얘기를 한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 아이는 거기에 상호작용하면서 결국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인관계, 우리 또 소통할 때도 교육생들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어떤 가능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또 문제로 보느냐, 그게 교육생하고의 어떤 상호작용, 또 교육생의 어떤 가능성을 끄집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보 천재들의 비밀로 잘 알려져 있는 서번트 신드롬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IQ가 한 70도 안 됩니다. 60, 70밖에 안 되는데 특정 분야에 아주 탁월한 천재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자폐 아중에서 한10% 내외가 서번트 신드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아주 소수는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천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토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본 장면을 그냥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대로 기억해서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한 도시를 이렇게 후한번 돌고 나면 그 형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이게 잠재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위스콘신 의대의 그 데럴드 트래프트 이제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서번트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재능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이제 부모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 잘못된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 장애보다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계속 반영해 줄때그 아이들이 그것을 아 나는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이 재능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면 이제 쌍둥이의 받아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자 쌍둥이인데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한 8년 만에 쌍둥이가 태어나서 저한테는 이제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쁜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지금 8살이 됐는데 이 작년에요. 작년에 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본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데요. 이제 쌍둥이거든요. 또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가 4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도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물론 개성도 좀 다르고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인지적 발달 수준도 되게 다릅니다. 100점 맞은 애가요. 100점 맞은 애가 그 50점 맞은 애보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발달 수준이 좀더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 시험을 봤는데 하나는 100점을 맞았고 하나는 50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또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50점 맞은 애가 어떻게 보면 이 100점 맞은 애한테 계속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우리야 우리 받아쓰기 한글 공부하자 라고 하면 괜히 장난치고 그리고 막안 하려고 하고 막 그리고 뭐 방해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똑같은 걸 하는데 한 애는 더 빨리 더 쉽게 배우니까 자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것이 자기가 이제 견디기 힘드니까 뭔가 이제 장난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사실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자두인데요. 자는 맞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 문제는 이제 참외인데 침외라고 쓴 거예요. 이건 거의 맞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야 이건 거의 맞았다라고 했더니 우리 그 딸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맞았어요. 6번은 정답이 호박인데 호는 맞았고 이제 팍 까고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7번, 8번은 아는 문제 놓쳤고 그리고 이제 9번, 10번은 맞춘 겁니다. 그래서 야 제가 이거 보니까 야 이건 틀린 게 아니고 아빠가 보기엔 거의 다 맞았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게 50점이 아니고 아빠 보기엔 1점 1점 해가지고 95점이야 라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못할 수도 있어. 아빠는 뭐 0점 맞은 적도 있었는데 야 그래도 네가 나중에 이렇게 노력하고 때가 되면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이 아이한테 뭔가 힘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봤는데 얘가 80점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애는 또 100점 맞아온 겁니다. 그 제가 너무 기쁘고 뿌듯해서 야 너희들 너무 잘했다. 야 정말 자랑스럽고 또 아빠도 되게 뿌듯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100점 맞은 애가 저를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빠 누가 더 잘했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됐을까요? 사실은 너도 잘했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 잘했지만 아빠가 보기에는 예원이가 더 잘했어. 왜냐하면 50점 맞은 애 노력해가지고 더 성장했잖아. 그랬더니 제가 그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이 100점 맞은 애가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자기도 또 100점 맞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비교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 있는 그들의 어떤 특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특히 이 사건 이후로 이 5점 맞은 예원이가 아빠를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아빠가 좀 알아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표현해줄 때 그런 사람의 신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강사는 교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가능성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알고 그 강점을 와닿게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을 때 거기서 교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더 많이 유발이 돼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점이 아니고 부족한 점도 물론 있지만 아, 이 사람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을까? 또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이면에는 어떤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궁금해하고 또 찾아보고 또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소통하는 강사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성장 마인드셋을 자극하라라는 겁니다. 할리 포드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할수 있다면 꼭 생각하면 할수 있고요.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다. 결국은 할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거는 결과가 아니고요. 네가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태도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삶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심리학적으로요, 자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 혹은 고착 마인드셋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요, 사람은 타고난 능력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은요, 능력과 재능은 노력하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삶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인드셋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마인드셋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웨크라는 분이 이 마인드셋을 정의를 했는데요. 실패를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실험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A 그룹에다가는 수학 문제를 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푼 아이들한테 결과와 재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야, 너 이런 문제를 푼거 보니까 너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정말 재능 있는 것 같아. 야, 넌 정말 재능이 있어서 이런 걸잘 풀었어. 라고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B 그룹에다가는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문제 푼거 보니까 노력을 되게 많이 했네. 야, 노력 많이 해서 정말 대단하다. 이제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문제의 난이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A그룹 학생, 결과와 재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만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다가 만약에 문제를 못 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죠. 나는 재능 있고 똑똑하다는 이미지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쉬운 문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고착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요, 회피하거나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좀더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능에 대한 차이입니다. 고착 마인드셋은 고정돼 있다. 그래서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 성장 마인드셋은 성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영어에 대해서 나는 영어에 대해서 소질이 없어. 그러면 영어를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성장 마인드셋은 영어는 어렵지만 내가 노력하면 할수 있어라고 하면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목적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평가에 많이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은 자기가 배우고 성장하는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정 마인드셋은 도전하는 것을 자꾸 회피하죠.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인 그런 이제 심리적 현상 중에 자기 불능화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착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려워요. 근데 나는 똑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더 이렇게 집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머리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게임 때문에 떨어졌어. 아니면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어라고
자기가 이제 변명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똑하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지 않는 자기한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착 마인드셋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패하면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고 실패를 되게 싫어하는 거죠. 성장 마인드는 실패를 해도 내가 이거 실패했으니 아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노력은 전문가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노력을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강사는 인정 칭찬뿐만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그 교육생들에게 인정하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 피드백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5학년짜리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체조 선수인데 체조를 아주 열심히 연습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에 나갔어요. 근데 아쉽게도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코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부모라면 이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할까요? 내가 최고였어? 야, 실력 봐서 당연히 너야. 야, 이건 너무 강탈을 당한 거야. 야, 체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분명히 승리할 거야. 이런 말들은 물론 이 아이가 좌절했고 또 실망하고 또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힘과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들은 오히려 이 아이한테 장애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고착 마인드셋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 키우기 위해서는 너 열심히 했어, 잘했어. 또 아쉽지만 현실은 뭐 승리할 시점이 아니었어. 네가 정말 메달권을 따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돼. 좀 아프지만 그래도 현실을 직면하고 인정하면서 또 현실을 직면하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이 형성이 되면서요. 그리고 그 성장 마인드셋이 형성이 되면 뭔가 다양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도전해 가면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길러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자극하는 이제 성장형 피드백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Y에 대한 건데요. Y는 아주 중요하죠. 니체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Y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떤 삶의 문제도 견딜 수 있다. 결국 Y는 존재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DCR 라이언 같은 경우에도 학습 몰입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런 Y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할수 있다라는 어떤 뭔가 유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하는 어떤 삶의 목적이나 Y와 이제 관계가 됐을 때 그것이 이제 학습 몰입을 이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이제 골든서클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골든서클이 뭐냐면 Why, How, What입니다. 보통 이제 아마추어들은 What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건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해? 이렇게 좀 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할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많아요. 이거 왜 해? 뭐 선생님이 시키니까, 아니 엄마가 시키니까, 아니면 대학 가야 되니 대학을 왜 가야 돼? 그냥 남들이 가야 되니까. 그런 건 Why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요, Y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Y.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What을 찾고요, 최고의 How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hat과 How, Why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Why,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목적과 배경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일관되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학습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강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Y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 인식이 결과를 결정한다. 실제로 강사가 교육생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그것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을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부족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학생의 가능성을 보느냐, 아니면 강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문제보다도 가능성에 집중하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도들을 잘 캐치를 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가능성을 신뢰하면서 동기부여되고 긍정적인 몰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떠한 관점을 해석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은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 또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것, 그리고 실패, 그리고 또 도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나 재능보다도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또 노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why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명료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니즈하고 매칭이 됐을 때 학습 몰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why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 why에 맞춰서 what과 how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학습의 동기를 또 촉진하고요. 그래서 교육생들하고 자유롭게 좀 소통하면서 동기를 끄집어낼 수 있고 또 동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교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를 잘 끄집어내서 소통하고 그것을 학습 몰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